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9주차 1차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옐로우와 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레드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레드는 피와 생명, 불의 상징, 환희와 역동의 컬러, 공격성과 전쟁의 색, 부도덕의 색, 그다음에 남성적인 빨강, 양의 기운이 원래 빨강을 양의 기운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검정이 섞이면 탁한 빨강이 돼서 여성적인 빨강이 되고요. 악에서 지켜주는 레드, 그리고 귀족과 부자와 사치를 표현하는 색, 자유노동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색, 그리고 화가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옐로우와 화이트에 얽힌 예술 작품과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옐로우와 화이트와 관련된 뷰티 심리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해 보기인데요. 옐로우와 아트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그 상징과 뷰티 심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화이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옐로우를 뾰족한 웃음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옐로우는 삼각형으로 표현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웃음소리인데 뾰족하다, 모순된 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색, 60%나 되죠. 그리고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더욱 선호하는 색인데요. 밝기도 하고, 또,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년층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태양, 빛, 황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랑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또 노랑이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노랑은 낙관주의의 색이기도 하고, 분노와 거짓, 질투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이성적인 색이기도 한데, 멸시받는 자와, 배반자의 색이기도 합니다. 자, 유쾌함과 친절, 낙관적인 색이잖아요. 노랑은 태양의 색이고,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미소 짓는 색, 친절한 색, 스마일 운동의 로고. 그리고, 노랑은 디장조로 표현이 되는데, 빛을 발하는 음조로 노랑이 잘 어울리는 음조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미이, 도레미이, 미가, 옐로우로 표현된다고 해요. 자, 옐로우가 또 깨달음의 색, 이성의 색이기도 하는데요. 태양은 무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따뜻한 노랑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반고은은 아를레 집을 노랗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 파랑과 노랑의 집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면서도 굉장히 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화로 보여지죠. 자, 황금의 노랑, 블론드 여인과 아름다운 남자를 상징하는 이 노랑인데요. 노랑은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 노랑머리를 노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블론드라고 특별한 단어로 표현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란 머리가 아니고 블론드,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이걸로 사용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금발이라고 상상했다고 하네요. 점성술에서 노랑은 태양에 속하고 7, 8월에 가장 햇빛이 내리쬐는 계절에 속한다고 해요. 노랑의 별자리는 사자자리. 그래서 사자도 노랗다라고 하죠. 자, 성숙과 육체적인 사랑의 색이기도 한데요. 자, 그린은 봄이라면 노랑은 여름이다. 봄에 피는 꽃은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함수초, 개나리, 크로커스, 앵초, 수선화. 그렇죠?
향수도 노란색으로 표현되죠. 만개한 꽃을 느끼게 해요. 자, 성숙을 나타내는 노랑이 이상화되면 이 황금이 됩니다. 황금들판, 황금이삭, 황금빛 과실, 황금빛 가을로 표현이 되죠. 성숙의 색은 육체적인 사랑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랑은 섹슈얼리티,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오래된 부활절의 풍습에서 처녀가 구혼자에게 노란 부활절 달걀을 선물을 하면 승낙의 표현으로 결혼을 하자라는 표현으로 된다고 하고요. 그리스의 태양신 헬리오스는 애인인 클리티아가 사랑에 빠져 찬양하는 모습이 지겨워가지고 해바라기로 변신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바라기는 눈먼 사랑, 눈먼 정열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만을 본다라는 스토리가 전해져 옵니다. 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거짓의 색이기도 한 노랑. 부정적인 노랑은 녹색 기운이 도는 창백한 노랑 또는 고약한 유황 냄새의 노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노랑은 모든 화의 색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노랑, 구두쇠 노랑이도 노랑으로 되어입니다. 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담즙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과거 마법사들은 노란 병을 노란 약으로 치료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노란 무, 노란 꽃, 오줌, 그리고 버터에 볶은 거미도 효험이 있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권했대요. 자, 노랑이 검정과 결합하면 불순물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의 노랑이 흐려지면서 비이성의 색이 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는 빨간 피가 아닌 노르스름한 피를 가진 벌레예요. 노랑은 회색 다음으로 불안정한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yellow는 비겁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은 불안한 웃음을 노란 웃음이라고 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 노란 집을 정신병원이라 가리킨다고 해요. 요하네스 이테는 쉽사리 변절이 되는 노랑의 특성을 야, 세상에서 진리가 하나뿐이듯 노랑도 하나뿐이다. 칙칙하게 변절된 진리는 병든 진리며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칙칙한 노랑은 시기, 배반, 거짓, 의심, 불신, 광기의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괴테는 변질된 노랑을 간부의 서방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자, 이 노랑은 또 신맛으로 느껴져요. 자, 신맛이 나는 노랑색 과일이 뭐가 있어요? 레몬이죠, 레몬. 또는 시원한 맛, 쓴맛으로 나타내는데 이 노랑이 녹색의 뒤를 이어서 독을 나타내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두 번째 색으로도 쓰인다네요. 자, 그래서 노란 노른자는 황금빛 노랑이나 주황빛이 도는 노랑으로 상상이 되고요. 훌륭한 물건을 보면 그건 달걀 노른자야. 네, 황금빛 노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유색의 글씨가 가장 효과적으로 눈에 띄게 하려면 노랑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면 굉장히 명시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국제 사이클 경주대회에서 그날 종합 성적이 가장 우수한 선수는 다음날 멀리서 눈에 띄도록 노란 유니폼을 입게 돼 있고요. 테니스 공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TV 생중계를 시작하면서 잘 보여야 되니까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부터 노란 공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도의 노란 리본은 미국의 풍습이 되었는데 친구나 친척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와 비슷한 사업에 참가하거나 나무나 정원 울타리 이런 곳에 또는 자동차에 노란 리본을 달면서 친구의 일을 염려하고 그걸 노란 리본을 보면서
안전하게 귀향을 바라는 마음을 표시하는 신호로 쓰였다고 해요. 우리도 세월호의 아이들을 노란 리본으로 상징하면서 애도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노랑은 깨지는 듯한 소음, 경고의 색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노랑은 번개의 상징이거나 응기응변이 뛰어난 즉흥적인 색이 돼요. 노랑 바탕 위의 검정은 독성이나 폭발성 있는 물건, 방사능 물질을 알리는 경고의 글씨를 많이 썼죠. 축구 경기에서 옐로 카드는 주의 경고를 얘기했고, 선박에서 노란 깃발이 휘날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격리합니다. 라는 신호라고 해요. 중세에서 도시에 노란 깃발을 달아가지고, 여기는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세요. 라는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흑사병, 일명 흑사병. 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죽인 흑사병. 너무나 무서웠죠? 자, 영어의 yellow는 yell, 쇳소리가 난다라는 이 단어와 친척이에요. 그래서 뮌키의 절규에서도 째지는 소리를 내는 이 yellow 머리를 가진 남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노랑은 뾰족하다. 자, 시각적으로 빨강은 사각형, 파랑은 원형, 노랑은 삼각형으로 나타내진다고 하네요. 자, 식물의 왕인 샤프란. 노란 색소로도 가장 유명한 이 샤프란은요, 봄에 피는 크로커스, 과의 식물이에요. 값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고급 염료의 색으로도 사용이 돼요. 붉은기가 도는 노랑으로 햇빛에 잘 바래지도 않고, 물세탁에도 탈색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량의 샤프란은 복용하면 흥분도 나고 열이 나서 몸에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양념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맛은 씁쓸해하죠. 인도에서는 축제일에 이 샤프란을 넣은 밥 요리를 만든다고 해요. 카레를 연상시키네요. 자, 창녀, 이 미혼모의 색이기도 한데요. 중세에서는 노랑을 멸시받는 색이었어요. 1445년 함부르크 복식 규정에 창녀들은 노란 머리수건을 써라 했고, 1506년 라이프이 법에서는 창녀들에게 노란 망토를 써라 라고 명했어요. 이탈리아의 메란의 창녀들은 노란 구두끈을 매도록 했고, 독일 남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미혼모에게 노란 모자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게 웬 성차별이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서러운 사람들에게 이건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노랑은 또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치욕의 색이 되기도 했어요. 이 이교도들에게 처형장에서 노란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었거나 또는 빚을 진 채무자들은 노란 원을 옷에다 달고 다녀야 했고, 노란 의복과 노란 장식은 그 말대로 치욕의 징표였습니다. 12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은 노란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어요. 그게 멸시의 대상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노랑은 의복색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샤프란이 비싸고 색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죠. 서양의 경우는 노랑이 유행하더라도 유행하기 때문에 잠깐 팔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1941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치하 독일에 유태인의 식별이라는 경찰 명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6세를 넘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별을 달고 공식적인 자리에 꼭 나가야 했고, 이거를 안 달고 나가면 법에 이제 금지됐어요. 유대인의 별은 황색 헝겊 안에 손바닥만한 검은 육각형의 별을 그려놓고 그 안에 유대인이라고 써넣어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를 의복의 왼쪽 가슴에 착용해야만 했다는 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노랑, 또 배반의 노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치적인 색으로 쓸때 노랑은 늘 부정적인 의미를 띄었어요. 노랑이 배반자의 색으로 쓰이게 된 것은 오랜 전통인데요.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이 열리던 16세기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무조건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단자로 지목이 됐고, 칙칙한 노란 망토를 입게 합니다. 프랑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는 노란 노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노랑은 아시아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노란 위험이라는 정치 슬로건은 아시아가 유럽을 위협한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을 에다가 꽂아놓은 표지판인데 여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코끼리가 지나다니니까. 자, 중국에서는 남성적인 색을 노랑, 황제의 색,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죠. 자, 아시아의 노랑은 행복, 명예, 지혜, 조화, 문화의 색으로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아시아인들은 노랑을 가장 아름답고 중앙에 있는 색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랑을 황제의 색, 하늘, 이 황제는 또 하늘의 아들의 색, 가운데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반되게 빨간 양탄자를 깔았다면 중국에서는 노란 양탄자를 깔았고, 양의 남성적인 색이면서 중국에서는 검정과 흰색이 음의 색이었어요. 여자의 색. 자, 그리고 노랑은 찌들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러움이 타도 노랑은 빛을 잃고 갈색 톤이나 회색 톤이 되어 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종이가 누렇게 변하듯 인간의 노화에 따라서 치아와 혈색, 눈의 흰자도 노랗게 변하죠. 이런 누런 변색은 노화와 몰락을 의미합니다. 화를 많이 내거나 병이 들었거나 간이 나빠도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데요. 유럽의 상징학에서 노란은 나쁜 평판과 흉한 외모의 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창조적인 노랑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선크림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독일의 우체국의 로고도 노랑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접착제 회사인데요. 우후. 부엉이표 본드인데요. 유독 성분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비상시에도 우후만 있으면 못 붙일 것이 없다라는 슬로건하고 맞아떨어지는 색이에요. 자, 화가의 노랑. 예. 고흐가 사용했던 크롬 노랑이 세월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크롬은 비교적 저렴한 색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납과 유황을 함유한 독성 물질이었고, 카드뮴은 이 크롬에 비해서 3배나 비쌌고, 크롬은 3배나 저렴을 했죠. 그래서 돈이 없는 이 고흐는 카드뮴 대신 크롬을 갖다 썼습니다. 고대 화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유명한 노랑은 나폴리의 노랑인데, 천연 미네랄인 이 노랑이 나폴리 해안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자, 유토피아를 꿈꾸며 아르레 왔어. 이 그림은 유황색 태양 아래 순수한 코발트빛 하늘과 집이야. 그 주변을 그린 거야. 어려운 모티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을 하고 싶어. 아무튼 태양빛 아래 노란 집들과 청색에 비할 데 없은 산뜻함이란 굉장해. 지면은 완벽한 황색이지. 네, 고흐가 한 말이에요. 자, 고흐 역시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예. 그 정신분열증 화가인 또 멜플리가 그린 카셀 도큐멘터 5에 전시된 작품에는 노란색이 또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몰입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런 정신분열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 또 노랑이기도 하는데요. 지적 자극, 정보 기억 등과 연관성이 있고, 고흐, 루이스 웨인, 쿠사마 요이 이런 사람들이 노랑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을
예술로 승화한 예술가들도 노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랑을 활용한 심리적 작용 중에 감정 치료를 보면, 노랑은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있어서 훌륭하게 맞설 수 있는 색이고요. 명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도 노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노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노랑의 희미한 정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기도 해요. 감정적인 면에서 노랑은 낮은 자긍심을 북돋아두고, 즐거움과 웃음을 조작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데도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노랑을 이용한 신체 치료를 한번 볼게요. 노랑은 췌장, 명치, 간, 담낭, 비장, 소화하게, 위, 피부, 신경계 아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많은 장기와 연관이 돼 있죠. 몸속에 특히 독기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해요. 위액 분비도 많이 자극하는데, 조직 계통을 조절하고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림프계도 자극하면서 폐경기의 일과성과 월경 문제에도 도움이 받을 수가 있고요. 노랑은 충혈 상태와 변비에도 도움이 돼요. 귀질환, 피부질환, 찰과상에서도 유용하고, 또한 당뇨병이나 루마티스, 식욕부진과 관련된 증상도 완화시켜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흰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흰색은 삭막한 청결함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흰색은 색인가, 원초색인가? 자, 상지각적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색이기도 한이 흰색은, 부정적인 흰색은 없다라고 나와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흰색을 무색이라고도 했는데요. 흰색은 다른 색의 어떤 혼합으로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색 중에 네 번째 근원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색과도 구분이 되는 특별한 감정과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흰색을 절대 무색, 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시작과 부활을 의미하는 흰색이에요. 그 흰색의 상징은 빛의 연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생겨난 색 이름이 이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비앙코, 프랑스어로는 블랑쉬, 독일어로는 블랭크, 그리스어로는 흰색이 라이코스라고 불리고요. 흰색은 부활의 색으로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얀 일요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뒤첫 번째 일요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첫 영생체를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는 흰색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세례식 때의 하얀 의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의미이고요. 부활절의 달걀, 팬케이크의 모든 재료는 흰 재료잖아요. 우유, 밀가루, 달걀, 흰자. 그리고 간단하기에 흰 젖도 흰색을 상징을 합니다. 자, 선과 완벽한 색의 의미인 또 흰색인데요. 흰색은 신의 색이었어요. 제우스는 하얀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레다에게 하얀 백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레다를 임신시켜버리죠. 성령은 하얀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는 흰 양의 상징, 신의 색은 사제의 색, 카톨릭에서 흰색은 대축일의 재래색으로 나타나고, 카톨릭의 사제들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그리스도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축제나 기념일에 미사를 드릴 때이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교황은 흰색으로 직위를 나타내고, 추기경은 빨강, 주교는 보라, 사제는 검정으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왕과 여왕도 최고의 행사인 제관식 때는 흰색으로 옷을 입었죠. 자, 흰색은 여성적인 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흔히 여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탈리아의 비앙카, 프랑스의 블랑슈, 블랑슈트, 영어의 펜넬라, 아일랜드의 피놀라. 자, 하얀 꽃의 여성 이름도 뭐가 있어요? 제스민, 릴리, 까멜라, 마르가리타, 데이지 이런 것들이 여자아이의 이름이고 from 흰색 꽃에서 온 거죠. 자, 상막하기까지 한 청결함이 되는 우리의 흰색. 위생이 요구되는 흰색이죠. 하얀 속옷. 그리고 식료품을 가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작업복은 흰색이어야만 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유니폼도 흰색입니다. 자, 순결과 희생을 상징하는 흰색. 죄악에 물들지 않은 순결의 색.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인 흰 양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얀 백합은 평화와 순수, 순결을 상징하고, 하얀 백합은 마리아의 무염시대. 무염시대는 뭐냐면, 원죄 없이 잉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데, 마돈나의 백합은 이 백합의 꽃봉오리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흰색은 또 슬픔의 색으로 연상이 돼요. 하얀 상복은 눈부신 흰색이 아니고 광택이 없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얀 상복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흰색을 의미하죠. 환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닌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흰 상복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과거에는 흰색 상복을 입었는데 여왕과 왕비는 하얀색 상복을 입었다고 해요. 마리아도 슬픔에 잠긴 성모로 하얀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흰색은 죽은 자, 유령, 귀신의 색으로도 되는데 죽은 자에게는 하얀 수의를 입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흰 옷을 입고 부활을 해라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꽃이나 양초는 흰색을 썼죠. 자, 국화의 꽃말은 정조, 순결, 청순, 절개, 고결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 금조 화환이나 장례식 때 사용하는 국화의 경우는 고결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품을 뽑고 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유럽권 국가는 국화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몇몇 국가에서는 저승에서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흰색이 어떻게 웨딩드레스로 대표적으로 사용했냐면요. 18세기 로코코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향수였던 슈미즈라는 흰색 가운이 유행하게 돼요. 근데 이 슈미즈는 너무나 넓으나, 얇은 모순으로 된 가운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추운 날씨에 폐렴으로 많이 죽게 되자, 오랫동안 유행은 못합니다. 근데 흰옷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고 이 여파로 하얀 웨딩드레스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최초의 하얀 웨딩드레스 유래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영국 레이스 산업을 후원하려고 일부러 여왕이 그렇게 입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결혼식에서는 신부 외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결례로 알려져 있죠. 자, 심리적인 특성 보면 하향은 검정과 대비되는 식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특징을 간과하면 안 되고 물리학자의 의견을 차지하더라도 하향은 빛의 합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윤리학자들은 그 색을 보면 흠이 없는 깨끗함, 결백함을 이해하고 대중은 단순히 공백 상태, 깨끗한 책상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실제는 그 이상으로 하향은 모든 가능성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만으로는 분명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점도 하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하양은 검정에 대한 무, 부정, 혼돈, 정반대의 성상에 있어서 반짝이는 빛으로 절대 긍정을 의미하지만 이런 긍정의 의미가 지속성을 띠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색 검사 중에서 피스터의 색 피라미드 검사만이 흰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흰색은 탈 억제와 탈 저지, 개방감, 솔직함과 관련이 있고요. 흰색을 선호하는 것은 내적 동요가 숨겨져 있는 내부의 엄폐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루셔도 검정에 대한 반대적인 흰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는데 흰색이 절대적인 자유, 그로 인해서 틈이 없는 상태로 가장 높은 상승을 이루는 긍정이라고 하면 그 감정은 부정이다 라고 나타난다고 해요. 자, 칸딘스키의 흰색은 모든 색채, 모든 그림의 표징과 본실이 사라져버린 세계를 상징한다. 하이멘탈에게 흰색은 묘사될 수 없고 모든 영향에 개방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색이다. 틴칸에는 중세 미술에서 흰색이 지니는 기능에 대해서 서술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빛의 색인 흰색에 칠한 금색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괴테는 주로 추상성, 보편성, 비춤, 투명성을 강조했어요. 야코비에게 있어서의 흰색은 모든 색의 결합이고 시작과 끝이 함께 있다라고 했죠. 자, 흰색을 활용한 감정치료를 보시면 흰색은 개방적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돌팔구를 찾은 후에 운둔감을 극복하면 극복할 수가 있고, 눈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면서 융통성이 없는 편협한 사람들에게 흰색은 각각의 세상을 조금씩 부여를 해줘요. 그 결과 이 색은 스펙트럼의 전체 색으로 마음을 열게 되고, 흰색은 평온함과 순수함을 북돋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야 할 때 흰색방에 들어가 봐라.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흰색방은. 왜냐하면 고독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너무 압도해버리면 오히려 반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흰색은 우리 신체 안에서 모든 색깔을 충전해주는 종합 강장제로 쓰이고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성장을 도와주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발전과 창조성을 부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색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체 치료는 흰색은 모든 색상을 동일한 양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신체 부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다만 안구, 눈, 안구의 색상이 흰색의 정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흰색과 관련이 있고, 혈액은 림프계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서 탁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흰색이 우리 몸을 채우고 림프계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온몸에 특히 서해부나 겨드랑이, 복근 이런 부위를 집중적으로 순환해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흰색의 도움으로 피부가 유연하고 촉촉하게도 될 수 있어요. 몸을 유연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색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흰색은 강장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균을 없애는데도 유용합니다. 자, 평가하기인데요. 노란색을 설명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시기가 질투받죠. 소음과 경고, 치욕의 색, 이성적인 색 모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유용하게 만든 사람 누구라고 했죠? 네,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마지막에 학습 정리예요. 옐로우는 주목성, 관계 지향성, 희망을 부여하는 명쾌함과
선명함을 갖고 의기소침, 우울증, 도움, 낮은 자긍심을 북돋고 웃음과 즐거움과 웃음 조장하는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화이트는 시작과 부활의 색이에요. 순결과 희생의 색이고 발전과 창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색인데요. 흰색은 위생적이고 살균력도 큽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 정리를 마쳐보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구주 두 번째 차시고요. 블랙의 뷰티 심리와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